감사드리고요.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제 작품이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작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그 동양에서는 수다라는 개념이 뭔지 예전에 실어서 판해가지고 글씨를 잘 쓰면 벼슬을 주고 글씨를 잘 쓰면 사람의 인격을 높이 쳐주고 글씨만 잘 쓰면 되는데 그 글씨를 잘 썼다는 개념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될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글씨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고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글씨에 잘 쓰고 못 쓰고는 사람마다 각 성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글씨는 결국은 잘 쓰고 못 쓰고 없는 개념이 되고 똑같은 동일체가 되는 거죠.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남는 거는 역시 선, 선의 율동, 그 선율, 선이 남는데 쓰다라는 개념, 글씨 쓰는 걸 반복해서 어떤 수양적인, 노동적인 그런 바탕 속에 궁극적인 목표는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자연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. 앞으로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. 계속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